제가 팬이 돼가지고 팔로워 한 분 있는데, 근데 이분이 저기 남코의 디렉터분도 팔로워 했더라고요. 봤는데 이분 거 커마가 진짜 천재예요. 봐보세요 이거, 이거 눌러보면 사쿠란보. 아 진짜 너무 천재 아니에요? 이 과일들 꾸며놓은 거 봐요. 와, 아니 보통 커마 하면은 사람들이 그냥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이분 진짜 천재예요 진짜로. 너무 극찬해가지고 저분한테 리트윗 해가지고 와 팬이 됐습니다 이러면서 하나씩 보고 배우겠습니다 이랬는데, 그분이 너무 웃으면서 아 저 오히려 고맙다고, 이제 쓰고 싶은 거 있으면 무조건 하나 찾아가서 써주세요 이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천재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이게 여기까지는 내가 말도 안 해. 더 있어요 여러분들. 잠깐 봐봐요. 이게 초월라고요 진짜. 이거 문 삶은 문어래요 이거. 내가 이거 보고 너무 웃겨가지고 와 미치겠다 이러고 리트윗 했는데, 아니 진짜 너무 천재 아니에요? 근데 그 화난 것조차도 뭐라 해야 되지? 좀 하찮아서 너무 귀엽지 않아요? 문어가 이빠이 화났는데 너무 하찮아서 귀여워. 아 이거 이번에 나온 유료 액세서리인 걸로 알거든요. 근데 이거에다가 복면 씌워갖고, 이거 눈은 뭘로 했는지 궁금하다. 이거 눈을 뭘로 했을까.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여러분들. 끝이 아니야. 아니 또 끝이 아니에요. 짜잔. 해바라기. 와 이거 뭘로 꾸민 걸까 이거. 아 진짜 천재 아니에요 진짜로. 해바라기. 선플라워샵. 근데 또 있어요. 끝이 아니야. 아 웃겨서 웃기다고요? 근데 웃기잖아. 너무 웃겨요 진짜. 또 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야. 짜잔. 무슨 무슨 벌레. 무슨 무슨 벌레. 뭐야 이게. 이걸 왜 따라했냐고. 이걸 왜 따라했냐고. 이걸 왜 따라했냐고. 아니 왜 잘하냐고 심지어 이걸. 아니 이거 미친다. 이 머리 부분인 거잖아요 그 지금 그죠? 이 머리 부분이 어디에? 철권 팔에. 나 진짜 미치겠다. 또 있나? 색깔 다른 벌레 버전. 무슨 표정 같기도 하고 그죠 이거? 근데 이게 이분이 얻어 걸린 거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레이븐 만져보다가 이 털 두 개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이 얻어 걸린 거라 하더라고. 눈 모양 같아가지고 웃고 있는 뭐 곰돌이 이런 느낌인가? 또 있나? 아 또 있다. 뭔가 있어요 또. 와 아 이 삼색 아이씨. 아 미치겠다. 아니 어디까지 천재예요 이분 진짜. 밑엔 초밥이네. 탐하고 초밥이래요. 계란 초밥. 씨 그 계란 초밥이래. 아 진짜 숨 못 쉬겠다 진짜로. 씨 무인도 뭐야 이씨. 아. 아 살려줘. 웃겨서 죽을 것 같아. 아니, 지구는 또 뭐냐. 아 숨모식도 이거 무인도 이거 좀 탐나지 않아요? 무인도 이거 한번 탐나지 않아요 이거? 이거 살짝 드래곤볼 저 어디야 그 오프닝에 나오는 그런 느낌 나지 않아요? 그 거북도사 맞나? 거북도사 살고 있는 거기 같은데 느낌이. 아 진짜 이거 때문에 사야 되나 싶어요. 이거 또 있나 봅시다. 아 난 이제 여기까지만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이분이 한 번씩 떠요. 그래갖고 그냥 아 좋아요만 누르고 말았는데 계속 올라오니까 너무 존경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이거 봐. 히라가나의 이래요 이거. 히라가나의 이. 히라가나 그 일본 글씨에 이제 한글로 이가 저렇게 적거든요. 이라는 이게 똑같이 생김 진짜. 우는 표정인 것 같아요. 대나무 죽순. 팬더 너무 귀엽다 이거. 눈이 이렇게 조그만해졌어. 너무 찰지지 않아 이분?
또 있나? 식빵맨은 뭐지? 와, 이것도 무슨 표정처럼 해놨네. 귀엽다. 식빵에 표정 넣었네. 니꼬리 식빵. 니꼬리. 아, 생긋 식빵. 씨. 단어가 너무 신박하다. 생긋 식빵. 여기 커피. 그리고 여러분들 놀랍게도 그 알리사 폭탄. 알리사 얼굴에 이렇게 놓으면 얼굴이 저렇게 날아간대요. 그리고 밑에는 해리포터래요. 네 번째 거. 해리포터래요 이거. 이건 진짜 천재예요 진짜로. 이건 천재야. 이분 지금 팔로워 뭐 200명 정도밖에 없는데 내가 볼 때 이분 2만 명이 넘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천재예요 진짜. 와. 오, 뭐 있나 보자. 야따 씨. 야따. 와, 쩔어. 아니 이거는 좀 초심자. 아, 초심자래. 중급자 정도 되는 거잖아요. 아, 초심자도 할 수 있나 이거는? 저도 이거 손 위에다가 뭐 쥐고 있는 거 해볼라 했는데 생각만 하고 말았는데. 와, 진짜 천재다 진짜. 야따. 진짜 개천재다. 와. 아니 이거 구체랑 머리띠네요 보니까. 이거. 구체랑 머리띠 이렇게 앞으로 숙여놓은 거네. 와, 진짜 개천재다. 아니 이렇게 모자 쓴 사람이랑 대전하다가 지고 갑자기. 야, 생각해봐 여러분들. 카즈야가 이거 컴하고 이거 상대방 들고 있어봐 웃으면서. 존나 열받겠다. 상대가 안 되는 건 보이스 나오는데 식빵을 웃고 있어. 이게 단가? 뭐야 이거? 와. 와, 이걸 생각해낸다고? 와, 야, 진짜 소름 돋았어요. 와, 뭐야? 되게 아스카 도복 뒤에 있는 그 스바맨 것 같거든요? 제비? 그 제비가 개를 잡는 건지 개가 제비를 잡는 건지. 와, 진짜 천재다. 와, 이건 진짜 잘 꾸몄는데요? 개 색상도 예쁘고 잘 꾸몄다. 와, 이 감성 진짜 일본 장인 느낌 난다. 또 없나? 귀엽다.